안녕하십니까 서울여고 학생들. 오늘은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키워드는 마부정제라는 키워드 사자성어를 좀 잡았어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해서 1학기 성적이 조금 아쉽거나 아니면 잘 봤더라도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씩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바라는 마음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고요. 여러분, 2학기 내신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 달라진 1학기 기말 트렌드를 기반으로 작년 기출과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경향이 조금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일단 시험 범위를 봐줘야 되겠죠. 후반부입니다. 6단원부터 10단원까지가 2학기 중간과 기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6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고전 작품들, 고전 시가부터 시작해서 소설입니다. 시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이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의 문법, 그리고 문학이 출제가 되는데 문학에서는 시, 그리고 고전의 역사인 우리 중세국어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외울 게 참 많겠죠. 기말고사 때 같은 경우는요, 일단 토론, 우리 화법과 그리고 장문의 파트인 우리 토론 논쟁 협상의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현대시이지만 우리 고전소설하거나 아니면 현대소설하고 같이 나올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시 외부 지문 작품,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 꼼꼼하게 봐주시는 연습까지도 기말고사 때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일단 트렌드. 사실 서울여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트렌드가 저번 1학기 기말 때부터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많이 어려워졌고요. 1차적으로 트렌드 자체는 1번 외부 지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우리 1학기 기말고사 풀어본 친구들 아실 거예요. 그냥 나는 윗글의 시험 범위인 B에서만 성주에 대해서만 백마에 대해서만 나는 외웠다면 요런 문제들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모르는 작품들 다섯 개나 나왔는데 나는 그 정서랑 엮어내는 연습과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게 바뀐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빈출 유형.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일단 정말 단골로 제가 초반에 1학기 3월부터 강조했던 게 기호고득이었어요. 2번, 9번, 2번에 출제된 거 보시면요. 나는 기억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의도로, 출제 의도로 기억 부분 혹은 리얼 부분을 헷갈리게 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만 그 부분적으로만 틀려도 다 틀리게 하는 기호 문제입니다. 9번도 역시나 그랬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도요. 기호 한 문제로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되는 배점이 굉장히 큰 기호 고르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호 고르기 부분,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놓으셔야 돼요. 틀렸다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기억과 헷갈렸다. 2번에서 기억과 헷갈렸다.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짐작해서 이 의도를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 그 틀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얽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왜 틀렸고 이 부분이 이 본문에서 근거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인드를 어떻게 마인드를 잡으시냐면 만약에 나는 니은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 부분은 본문에서 알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보기에서 알 수 없잖아요. 왜 맞게 해주세요? 라고 따지고 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를 입증하시려면 그 마인드가 뭐예요?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보기와 엮어내는 거는 억지다. 맞게는 맞게 해주시되, 맞는 선택지는 맞게 해주시되, 틀렸다
틀렸다 입증이 더 쉬우실 겁니다. 본문하고 보기에 엮어내면서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뭐예요? 숙제를 해도요, 숙제고 끝이 아니라 이 부분이 왜 맞았어? 이 부분이 왜 틀렸어?를 계속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는 일단 기호 문제였고 두 번째는요, 혼돈을 주는 긴 보기 문제. 제가 수업 시간 내내 강조 드렸던 게 요거예요. 지금 PPT상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대놓고 유출하기엔 보여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양으로 조금 대강 보시라고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넣어놨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시험 푸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자마자 기절이에요. 어머, 교과서 지문도 아닌데 이렇게 새로운 지문들이 이렇게 있다? 제가 단촐하게 말했죠. 겁먹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요. 혼돈을 준 긴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쉽게 요약해주면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세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보기를 다 읽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도 아시고요. 시간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또 학교 선생님이 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선택지에서 먼저 읽어내라. 보기를 요약하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우리 교과서 범위 있죠? 윗글. 윗글에 대한 OX를 먼저 걸러주시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어요. 즉, 1번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보기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보기부터 들어가지 말고 선택지 세로로 보라는 거예요. 세로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윗글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면 여기에서 OX를 걸러주시는 연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선택지 실전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올라간다니까요. 윗글에 대해서 나는 어머 2번은 진짜 아니야. 어머 4번도 윗글에 대한 설명 아니야. 내가 교과서 시험 공부했는데 5번도 아니에요. 그럼 남는 선택지 어떤 거예요? 1번하고 3번 중에 보기를 요약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수업 시간에도 강조할 테지만 우리 윗글에 대한 설명에서 일단 1차적으로 OX에서 걸러줘요. 선택지 두세 개 남는 것 중에 보기 요약해서 건너가시는 겁니다. 준 긴 보기 문제를 드립다 가시면 시간 당연히 모자라요. 그 출제 의도가 아닙니다. 보기를 자세히 해석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겁먹기 위한, 겁주기 위한 그런 의도고요.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가 방안을, 트렌드를 읽어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외부 연결 고난도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서 같이 풀이를 할 겁니다. 학교 프린트 받으셨죠? 진달래꽃, 가시리 두 가지 작품이 시험범위였는데 외부 지문 학교 프린트는 다섯 개가 나요. 학습활동까지 포함하면 7-8개의 지문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작품 두 개만 시험범위 내가 아니라 프린트, 학습활동 지문까지도 같이 보시는 총 10개 정도의 작품을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난도 문제를 수업 시간에서 숙제로도 과제로도 계속해서 연습을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거 꼼꼼하게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강조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강조할 거야.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잘 따라와줘야 1등급으로 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말 때 직전에 봤던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1933년, 40년, 46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암기되어야 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들도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되면서 변별력을 따지니까 여러분 고득점 1등급으로 향하려면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서 입장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자, 그러면 저희 변화국어, 저희 JK 영어국어학원에서는요 매 시간 일단 영상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나 못 들으신 분들 상관없어요. 영상 강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번 현강에서 들으신 분들도요 복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제, 피드백, 진도, 현황 같은 경우는 문자로 매주 공지가 나갈 거고요. 변화국어만의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단계별 자체 교재, 즉 기출 예상 문제를 드릴 건데 예쁘게 이번에 또 나왔어요. 2학기 교재입니다. 중간 기말 함께 같이 공부할 이 교재예요. 본 교재고요. 그리고 부교재로 핸디북이 증정해 드립니다. 핸디북 같은 경우는 서술형 암기 문제나 아니면 놓칠 수 있는 고난도 유형 선택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부교재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별로 기출 예상 문제를 넣어놨어요. 문제집만 있는 문제만 있는 교재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3단계 교재를 나가고요. 파이널 스프링 교재까지도 마무리되니까 짧은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정말 압축적이고 핵심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을 때는 평일에 한 번씩 나오거나 수업 앞 뒤에 한 번씩 나오셔서 1:1 점검 테스트까지 볼 예정이니까 자신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을 1:1 점검 테스트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국어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1학기 때도 문제 없었던 학생들은 쉽게 따라오실 거고요. 1학기 때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도 이제는 진짜 지나간 일은 잊고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조금 더 진짜 달리는 말처럼 이렇게 달리는 그런 경주마가 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집중 내신 대비반은 수업 시간이 토요일 오진 10시부터 1시, 오후 1시까지고요.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수업입니다. 난이도별로 나누는 수준별 수업 아니고요, 여러분. 동일한 수업인데 여러분이 시간이 맞을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상 강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니까 참고하시면서 우리 2학기 정말 우리 1등급 맞아봐요. 1학기 성적보다 훨씬 더 상승하고 발전된 여러분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변화국어였습니다.